세상의 모든 집을 보여드리는 마이 맨션. 역사를 품은 160년 고은닉 호텔을 소개합니다. 고질병처럼 느껴지는 목 어깨 통증, 목 디스크일 수도 있다는데 건강한 뷰티비트에서 풀어봅니다. 면역력 떨어지는 겨울, 사만삼이 이기는 건강한 나물 음식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뭐 여수, 남산, 설악산, 통영 이런 곳들은 그 자체로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바로 케이블카예요. 맞아요. 케이블카. 이게 다리 아프게 걷지 않고 상공에서 또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좋아들 하시죠.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게다가 좋은 경치에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케이블카가 우리 지역에도 생깁니다. 바로 제천 청풍호반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제천 청풍호에서부터 비봉산까지 2.3km 구간, 여기가 아주 또 경치가 아주 끝내주기로 유명하거든요. 여기에 바로 케이블카가 생기고 거기에 통영 케이블카보다도 300m가 길어서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되겠습니다. 네, 곤돌라 40석대가 하루 12,000명의 관광객을 실어나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요. 앞으로 관광객 유치가 잘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치 좋은 데를 그렇게 쭉 타고 가면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게 흔치 않잖아요. 2월 중순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제 3월 2일날 정식 개장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입춘 지나고 나니까 뭐 날은 추워도 좀 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어때요? 네, 아무래도 봄을 기다리는 성급한 마음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마침 오늘 낮부터 날이 풀린다고 하니까 더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한편 대기 정체에 또다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 마스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이 영하 6도, 청주가 영하 4도, 옥천이 영하 8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4도에서 5도까지 오르면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부터 맑아지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지수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 전국에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건조할 때는 실내에서 가습기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숯 가습기는 깨끗하게 씻은 숯을 물에 담가두면 물을 흡수하고 또 증발시켜서 실내 가습을 도와줍니다. 또 습지식물도 좋은데요. 실내에서 습지식물을 키우면 습도 유지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이맨션 시간이에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집을 사는 여자가 아닙니다. 집을 사랑하는 네. 여자예요. 집을 사는 여자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떤 집을 함께 구경을 가볼까요? 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마 이 뼈대일 텐데요. 집에서도 골조와 뼈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집은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갖춘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을 제가 또 다녀와 봤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집이다라고 하니까 뭐 한옥 얘기하실 것 같은데 사실 한옥은 그동안 몇 차례 소개를 했잖아요. 네네. 뭐 현대식 한옥, 재조립한 한옥, 그럼 이번에 뭐 전통 한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무려 160년이나 된 고택인데요. 이 남편분은 조각가이자 교수로, 또 아내는 갤러리 관장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27년 전에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살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럴수록 더 이 집에 대한 매력이 많이 느꼈다고 하거든요. 어떤 매력일지 함께 가보시죠. 마이 맨션! 산자락에 푹 안긴 고택 한 채. 3,400년 된 회화나무와 향나무를 벗삼아 160년 된 고택에 사는 마이맨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건축의 역사가 담긴 곳, 국가민속문화재 133호 청주 고운리 고택으로 가봅니다. 청주시 남일면 고운리, 경주이시 집성촌에 묵직한 고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와,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는데, 와, 이 집만 보면 마치 조선시대로 온 것만 같거든요. 어떤 집일지 함께 가보실게요. 와, 진짜 집이 으리으리한데? 와, 대문도 엄청 크다.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조각가 이돈이 고선재 대표 김양숙 부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청주 고운리 고택 3,306제곱미터의 대지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 곡간채, 광채 등 건물 5동 방 7개가 들어서 있는데요. 조선 후기 중부지방, 그러니까 청주 살림집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행랑채에 달린 대문과 작은 쪽대문을 넘어서면 보이는 안채. 이곳에서 태어난 주인공은 공부와 사회생활을 하느라 집을 떠났다가 27년 전 다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집이 주는 이 역사, 기운이 남다른데요. 언제 이 집이 지어졌나요? 철종 12년에 지어졌으니까 1841년도에 지어진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여기가 동네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초가 형태로다가 유지하다가 철종 때 다시 그때 집을 새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역사가 깊은 집일수록 이 집의 특징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이 집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자연을 거스리지를 않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산자락에서 내려오는데 네. 그 지형을 유지하면서 이 집이 들어섰죠. 그렇게 하고 이 전통 한옥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이 네. 정원이라고, 안에 정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전통 한옥에서는 안에 정원을 주지 않거든요. 외부에 두는데 일반 전통 한옥집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한옥을 저희가 구경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또 이렇게 역사 깊은 한옥도 처음이기도 하고 특징을 들어보니까 더 궁금해지거든요, 이 집이. 저 집 좀 소개시켜주세요, 선생님.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작지만 다양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고운리 고택. 안채 옆에는 일자형 행랑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문을 사이에 두고 행랑채와 사랑채가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초가집으로 된 행랑채는 현재 게스트하우스로 꾸며 사람들이 고택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조경에 있는데요. 특히 사랑채 옆 바깥마당 조경은 주인공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집 밖으로 나오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크고 우람한데요. 이 나무의 특징이 또 있다면서요? 하나는 향나무고 하나는 회화나무예요. 아, 회화나무. 예, 향나무는 항상 사시사철 푸르고 소나무와 같이 예, 집안에서 저걸 보물단지처럼 여기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네네. 향나무를 해가지고서 그 밑에를 조금씩 파가지고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향나무가 참 이렇게 집안에서는 의미 있는 나무고 네. 회화나무는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흔히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이게 왕이 네. 화사를 해가지고서 아주 선비 가문에서도 네. 너 나중에 공부 잘해가지고 네. 나한테 와라 해가지고서 화사하는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이제 열매가 작은 열매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네. 산초같이 생겼어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호롱불 밝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 밑으로 와라. 결국은 공부를 위해서 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 선비 곁에는 늘
늘 나무가 있습니다. 실제 선비들은 나무를 많이 사랑했는데 배롱나무, 대나무, 회화나무 등 자신의 철학을 나무에 빗대곤 했답니다. 회화나무를 보며 가문의 번창을 빌었을 고운리 고택 사람들. 세월의 무게에 집은 점점 낡고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녹아있고 아버지 어머니의 추억이 깃든 집이기에 편리하게 함부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160년 된 집에 사는 주인공의 속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고택에 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점 먼저 얘기해 주세요. 장점은 자연 속에 내가 일부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죠. 그러니까 아침에 뭐 네. 새가 나를 깨운다든가 또 꽃이 피고 주위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했을 네. 때 그 느낌 이건 살아본 사람만이 알죠. 네. 반면 단점도 사실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고택 좀 오래된 집에 살면서 이런저런 좀 아쉽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위풍이 좀 세지요. 국가지정문화재는 네. 그 단열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추운 데는 이 상태 160년 전 상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좀 사세요? 난방 같은 경우를? 난방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판넬로다가 다 하기 때문에 아~ 뭐 따뜻하게 하고 저희들이 오래 네. 살다 보니까 네. 추위에 적응을 많이 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어렸을 때도 다 모든 사람들이 그쵸. 다 그렇게 살았는데 뭐. 주어진 대로 이 고택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시는 게 지금 가장 큰 재미로 사신 것 같아요. 이런 고택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저한테 주어진 사명은 네. 좀 불편하더라도 이 집을 오랫동안 유지하자 이런 생각이죠. 이 고택을 보고 또 한옥을 좀 즐겨 찾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 조상들이 한옥을 짓고 후대까지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이것이 계속 보존 발전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고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지. 네. 이것이 전부 아파트 같은 형식으로다가 저희 나라가 다 바뀐다라고 하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한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고운리 고택 지킴이 방울이도 집 잘 지키겠답니다. 고운리 고택 안채는 지어진 그대로 사랑채와 행랑채는 일제강점기 때 다시 지었는데요. 특히 사랑채에는 썬룸처럼 생긴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집에 애정을 가진 도문화재위원 김영래 교수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집 구경을 해봤는데 네. 보니까 뭐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좀 집이 한 세네 건물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네. 뭔가 특징이 다 다른 게 있나요? 현재 이 건물은 건축 구조나 수법상 보면은 일제강점기 특히 1930년대 전후로 해서 지어진 건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920년대에서부터 네. 우리나라의 건물이 대개 이와 같이 개방적이었던 텐마루나 그다음에 마루 이러한 것들 앞쪽에 미석인 창이 설치가 되어집니다. 전통 한옥과 그다음에 일본식의 어떤 요소들이 서로 혼합이 되어져가지고서 지어진 절충적 양식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렇게 도시형 개량 한옥을 많이 지었는데요. 일본식 복도와 다다미방 그리고 유리를 댄 미석이 창문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석탈이나 이런 데 사용된 부재들이 사실 그 당시의 어려움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뭐 기둥이라든지 석가래가 네. 기와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부재를 구입하거나 이러한 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 반영되어져가지고서 이러한 건물이 축조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되게 건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그 시대의 시대 상황, 네. 그다음에 경제상
사회상 이러한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데 네. 이 가옥에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고 있죠. 와, 선생님 그럼 이런 거 좀 아셨나요? 아, 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이 대개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얼굴인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초가에다가 대문을 달아줬거든요, 이 집은. 네. 그래서 제가 살면서도 저건 왜 그랬을까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 부지 형상이나 지형으로 봤을 때 사실은 바깥에 더 큰 소슬 때문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느 순간에 사실은 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해철돼 없어진 거고 사실은 이 집의 위용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대물의 격으로는 사실 맞지 않죠. 네. 그래서 원래는 바깥쪽에 이 집의 격을 보여줄 수 있는 큰 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만 봐서도 정말 크고 또 이렇게 딱 뭔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격실을 갖출 것만의 그런 대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너무 재밌고 신기하네요. 그 선생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낡은 집일 뿐이라고 현대식 건물 새 집에 밀려났던 고택. 우리가 그토록 외면했건만 고맙게도 오랜 세월 동안 고택은 숭고한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민족의 아픔까지도 꿋꿋하게 견디며 그렇게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160년 된 집을 오늘도 볼 수 있는 건 이 집을 지었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처럼 손자도 이 집을 아끼고 가꾸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청주 고은리 고택은 우리에게 건축의 가치를 넘어 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선생님 오늘 집 구경 너무 잘했고요. 마지막 마이미신의 공식 질문인데요. 이 선생님께 이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기가 편리하고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단절된다라고 하면은 네. 집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추위를 조금 더 뭐 이렇게 견딘다 또 편리성을 조금만 양보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얻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네. 하면서 집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마음이 잘 보존돼서 선생님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이 집에서 그 자연과 동화되는 삶 살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선생님. 어이, 감사합니다. 자연의 지세를 최대한 살려 집을 친자연적이고 대지의 순응에 배치한 청주 고은리 고택. 우리네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 역사의 공간, 또 멋진 자연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건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160년 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온 집, 마이 맨션! 네, 잘 봤습니다. 네. 사실 혜정 씨가 처음에 남편이 조각가시고 아내분이 갤러리 관장이셨다 그래서 저는 막 집안에 미술 작품들이 막 곳곳에 맞아요. 있나 했는데 오히려 그 예상을 깨고 아주 유서 깊은 그 고택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역사도 묻어 있는 고은리 저택 아주 정말 잘 봤고요. 특히 저는 그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은 한옥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영화 암살에서 봤던 그 가옥 구조랑 비슷하게 나와서 진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이 집 구경을 하러 갔는데 마치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좀 흥미로웠는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이 촬영 끝나고 막 SNS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고은리 주택이 다른 분들에게도 뭐 사진도 같이 찍고 또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참 이런 거 보면서 이 주인공 부부 못지않게 고은리 주택을 사랑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 집이 잘 보존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 집이 이제 국가 민속 문화재다. 물론 자랑스럽고 뿌듯하겠지만 이게 집을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야 돼서 단열 공사도 못하고 사시는 쉽다
괜찮다는 말씀을. 진짜 너무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와 촬영 당일 정말 춥긴 했는데요. 이 그래도 현재 고울리 고택은요 이 문화재청에서 또 관리도 해주고 보수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열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주인공 부부들은요 이 또 춥게 지내다 보니까 좀 더 건강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네. 또 이 게스트하우스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지낸 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나 비염이 있었는데 여기 지내고 나서 좀 비염 증상이 없어진 것 같아요 라는 말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우리의 것을 또 지키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밖간마당 조경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향나무, 회화나무 설명도 재밌게 잘 들었는데 보니까 진짜 생각해보니까 한옥에는 사실은 정원 같은 것들이 따로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집에는 안에 정원이 좀 이렇게 있어서 그것도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원래 한옥에는요, 이 담장 밖이나 혹은 밖간마당에 나무를 심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큰 나무가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이 지분이 안채도 예쁘게 작은 정원이 있었잖아요. 한옥에는 이런 게 참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집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우리 곁에 있지만 몰랐던 이제 고택의 비밀을 알게 돼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나만의 집을 좀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언제나 그렇던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MBC 중부 생방송 아침에 마이메전 제작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보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에 마이메이션 검색하시면 다시 볼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무리는 홍보타임으로 기승전 홍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참여를 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구경참 덕분에 잘한 것 같아요. 다음 주 집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유혜정 리포터는 건강한 뷰티부터에서 함께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생방송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청주 고은리 고택의 행랑채 지붕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돌지붕, 2번 초가지붕, 3번 뻐꾸기 지붕, 4번 굴피 지붕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저희가 방금 청주 고은리 저택을 함께 보고 왔는데요. 지붕, 행랑채 지붕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유와 함께 뭐 인증샷 있으면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보고 오신 고은리 저택 그 주인님께서는 향나무, 회화나무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좀 좋아하시는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 나무 함께 정답과 같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 자주 걸리는 질환과 대처법 알아봅니다. 자,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건강한 뷰티, 증평에 사는 30대 직장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냐고요? 아닙니다. 매일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서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뒷목이 뻐근하게 아프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와 팔이 저리고 당깁니다. 낮에 힘들게 일한 날이면 어깨, 팔, 손가락까지 저립니다. 밤마다 끙끙 앓고 있는 제가 답답했는지 남편이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목 디스크. 앞으로 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처럼 끙끙 앓기만 하고 병원을 멀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목 디스크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목 디스크에 관한 알찬 정보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현대인들 중에 정말 목 안 아프다는 분들 없을 겁니다. 저희가 뭐 거북목 얘기도 가끔씩 잘 합니다만 목이나 어깨 주물렀을 때 아우 아니
시원하다 뭐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신경외과 신은기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뭐 단순히 목을 아픈 정도를 넘어서서 오늘 사연자는 이제 목 디스크인데 저희가 디스크하면 이 디스크 신경이 눌려가지고 이제 삐져 나온다 이렇게 정도 알고 있는데 목 디스크도 역시 같은 건가요? 목 디스크는 보통 이제 목뼈 즉 경추에서 비롯되는 증상인데요. 네. 경추는 총 7개 뼈로 되어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이제 대표적인 목 질환, 즉 경추 질환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경추의 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디스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디스크가 두꺼워지거나 튀어나오거나 쉽게 말하면 거기에 뼈화 돼 가지고 네. 주변을 터지게 만들거나 주변의 신경근이나 척추 신경을 누르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는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목적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목 디스크는 아니고요. 네. 후종인대골화증이나 황사긴대골화증, 황색인대골화증, 경추협착증, 그다음에 척수종양, 척추종양 같은 비슷하면서 다른 질환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네요, 네. 예. 디스크가 생기는 거 잘못된 그 뭐랄까요? 자세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목은 얼굴을 받치고 있잖아요. 좀 네. 뭔가 늘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목 디스크가 걸리는 거죠? 목 디스크는 뭐 보통 허리 디스크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퇴행성 변화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통 퇴행성 변화라고 하면은 보통 탄력적인 섬유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밖에는 섬유륜이라는 게 있고요. 네. 안에는 수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안에 있는 수핵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을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마찬가지 원인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수핵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감소하고 또 수분량도 감소하게 되고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기 마련인데요. 이때 이제 약한 섬유를 뚫고 파열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랬군요. 보통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아프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목이 아픈 거예요? 뭐 어깨가 아픈 거예요? 목이 자주 뻐근하다든지 어깨, 그다음 날개뼈라고 하죠. 견갑골, 그리고 팔, 손까지 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심지어는 두통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예. 손이 세밀한 동작이 어렵기도 하고 수저질. 그리고 단추를 잠그는 동작, 그리고 글쓰기가 어두워질 수도 있고요. 물건은 쉽게 힘이 빠져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심각하게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면요. 보행장애, 걷기도 힘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글씨를 쓸 때 어눌하다, 단추 채우는 게 좀 어눌하다. 괜히 저도 찔리셨어요. 괜히 찔리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선생님들만 나오면 괜히 저도 같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 목 아프다는 분들 많고 특히 이제 목 디스크 걸린 분들 가끔 있는데 지금 사연자도 사실은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계속 참고 있던 분이거든요. 이렇게 참기만 아파서 참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참기만 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예예 그렇습니다. 목 디스크 파열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척추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마비가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진단 자체가 지체되거나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수술한다고 해도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진료를 빨리빨리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따로는 신경주사라고 하죠. 신경주사를 마저 보고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네.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확인하신 후에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바랍니다. 네. 네. 근데 목 디스크가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어깨나 뭐 팔, 다리까지 네. 저리기도 한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목 디스크는 목 부위에 국한된 통증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뒷목, 그리고 뒷머리, 양쪽 어깨, 팔, 그리고 손가락, 앞 가슴까지 분포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경추뼈의 각각의 신경이 예. 여러 가지 이제 신경, 피부 분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이렇게 이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디스크 탈출 정도에 따라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보통 보존적 치료나 시술, 수술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보존적 치료로 경부통과 상지 방사통이라고 하죠. 네. 당김이나 저림이 좋아질 수가 있지만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계속 지생이 되는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 지인도 목 디스크가 꽤 심했던 것 같은데 끝내 수술은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목 디스크라고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병원에 와서 척추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네네. 당장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적인 치료, 즉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그 밖에 도수치료라고 하죠. 그리고 견인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보통 이제 시술적인 면에서는 보통 신경차단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뭐 보통 병원에서는 블럭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할 수도가 있고요. 네. 그래서 MRI에서 보시면 이제 MRI에서 보시면 경추 5, 6번 디스크 환자분입니다. 예. 경추 5, 6번 디스크 환자분이 증상이 있으셨기 때문에요. 디스크 그 탈출을 조금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수액 흡입술을 하고 계시고 그 밖에 이제 협착을 줄이기 위해서 경추 신경 성형술을 받은 사진입니다. 지금 저것도 그러면 수술하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시술? 시술입니다. 예, 시술의 네. 사진. 예. 네. 병원 치료 이외에 뭐 집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좀 목 디스크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보통 이제 우선적으로 목을 많이 앞으로 숙이는 자세 때문에 목 디스크를 많이 유발시키는데요. 대부분은 이 컴퓨터 많이 보시잖아요.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도 숙여서 보시지 말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지켜보시고요.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 예. 네. 핸드폰도 가급적이면 바른 자세로 하되 눈높이는 15도 아래로 약간만 낮춰서 보시면 목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 밖에 이제 가슴을 좀 펴시고 그리고 목 긴장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세가 갑자기 네. 이렇게 착 가슴을 이렇게 쫙 펴져 있는 자세로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목에 좋은지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장님 목 디스크를 아예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비슷한 맥락을 설명드리면 컴퓨터와 핸드폰 장시간 사용으로 현대인인 목 디스크를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용 시간을 줄이시고요. 네.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며 특히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 목에 맞는 이제 낮은 베개 이런 거. 보시다시피 네. 내 목에 맞춰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당한 높이로 하시는데요. 가능하면 낮은 경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높으면 좀 시원한 느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높은 걸 좋아하는데 낮은 베개를 좀 낮은 찾아야겠군요. 베개. 그렇군요. 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못한 말씀이 있다면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치료를 받든지 뭐 보존적 치료를 받든 시술을 받든 수술 받으시든지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세 유지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질환을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가족 혹은 친지 그리고 지인에게 숨기지 말고 네.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병은 소문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프면 이제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른 것보다 이제 뭐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되겠고 아까 자세 나왔잖아요. 맞아요. 컴퓨터 쓰시는 분들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네. 바르게 쓰시고 핸드폰도 뭐 이렇게 말고 조금. 갑자기 이렇게 가슴 뛰더라고요. 예. 저도 모르게. 저 선생님들만 나오면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네. 의사 선생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봐요. 네. 자 지금까지 감사한 말씀 신경외과 신인계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우 밸런스 개선과 안정성 및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버드독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트에서 네 발 기기 자세에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힙 바로 아래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줄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을 계속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긴장. 오른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낼 때 왼 다리도 같이 뒤로 뻗어줍니다. 손끝부터 바닥과 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동작해주시고 다시 천천히 돌아와 바닥 제자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긴장해서 반대쪽. 다시 정면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반대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이때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최대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팔다리만 움직일 수 있도록 반복합니다.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앞뒤로 더 길어져요.
한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귀하게 멀어지게 유지해 주시고 허리가 꺾여서 배에 힘 풀린 게 아니라 복부에 계속 긴장감을 주고 동작해 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반대 손, 반대 다리를 바닥에서 떨어뜨려 줍니다. 손끝, 발끝이 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 제자리.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후. 다시 제자리. 최대한 동작을 하는 동안 내 몸에 흔들림 없이 해주시고요. 척추를 계속 곧게 세운 상태로 좌우 밸런스 맞추며 동작해줍니다. 숨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힙 내려놓고요. 마무리 해주실게요. 표쌤과 함께하는 1분 홈트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여러분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청주 고은이고택의 행랑채 지붕 아까 보셨죠? 무엇으로 네네. 되어 있는지 맞추시면 됩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돌지붕, 2번 초가지붕, 3번 뻐꾸기 지붕, 4번 굴피 지붕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보통 우리가 지붕 하면은 뭐 그냥 초가, 기본적으로 3단 뭐 이런 얘기 많으면서 생각하는 거. 예, 네. 정답을 유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997번, 샵 0997번으로 받고 있고요.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저희가 또 주제 문자 있죠.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좋아하는 나무나 꽃 어떤 것이 있는지 이유와 네.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뭐 이유도 있지만 사진들도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예, 같이 또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면역력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양식 얘기들도 종종 하게 되는데 사실은 겨울철 면역력을 높여주는 1등 보약이 바로 멀리 있지 않고요. 우리 밥상에 있다고 합니다. 밥상에 뭐 버섯 뭐 이런 거 생각도 고기 이런 거. 고기 좋죠. 네. 고기는 항상 정답인데 네. 그것보다 더 좋은 보약이 바로 말린 나물이래요. 말린 나물. 일단 햇볕에 말리게 되니까 햇볕을 받으면서 비타민 D가 풍부하고요. 거기에 네. 이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겨울철 필요한 영양소들이 농축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게 바로 이 말린 나물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 면역력을 높이는 나물 밥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다양한 나물 요리 맛보러 가시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요즘 갈수록 쌓이는 건 스트레스요. 떨어지는 건 면역력이라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 걸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도 아프고 많이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강추위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보양식은 바로요 나물이라는데 겨울에는 나물이 보약이에요. 으뜩하게 나물을 먹으니까 온몸에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남은 겨울을 건강하게 나게 해줄 든든한 보양식 나물. 면역력은 높이고 떨어진 원기는 제대로 회복시켜준다는 다양한 나물 요리를 찾아 지금 함께 떠나보자. 사만 사미로 고통받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단연 손꼽히는 음식이 있다는 이곳.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띄는 것. 바로 눈길 손길 사로잡는 이곳. 그런데 이건 그냥 감자탕 아닌가? 시래기 감자탕이 아니고 건드레 감자탕인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감자탕의 영원한 단짝 시래기를 물리치고 당당 옆자리를 꿰찬 건드레. 식감은 물론이요. 그 맛 또한 좋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음식이라는데. 건드레가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겨울이면 이 건드레를 꼭 먹어줘야 됩니다. 아유 너무 맛있어요. 칼슘, 인, 단백질 등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데 최고의 나물이라는 곤드레. 거기에 고춧가루 팍팍 들어간 감자탕이 합을 이루니 몸속에 노폐물이 쏙 빠진다고. 오, 향이 너무 좋아요. 씹는 맛이 있어서 구수하고 짱이랍니다.
자꾸만 먹게 되는 구수한 맛, 그 맛의 비밀을 찾아서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역시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요 파릇파릇한 곤드레 나물인데. 저희 곤드레는 봄에 강원도 정선에서 재배한 곤드레로 해발 800m 가리왕산 중봉에서 자란 곤드레라 영양과 맛, 향기가 아주 뛰어납니다. 역시 곤드레 하면 강원도 아니더래요. 먼 길 마다않고 달려온 곤드레는 잠시 대기하고 먼저 감자와 두툼한 고기 그리고 구수한 맛을 더하는 육수를 그득하게 부어준 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목욕제기한 곤드레를 올려주면 겨울 보양식 곤드레 감자탕 완성이다. 곤드레 감자탕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두툼한 고기에 아삭한 곤드레가 더해지니 이건 뭐 보양식이 따로 없다. 끝내준다. 또 다른 나물 보양식을 찾아 도착한 곳은 대구 동성로. 젊은 활기가 넘치는 거리답게 요즘 인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핫한 음식이 이곳에 있다고. 초롱초롱한 게 비주얼 자체가 그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특이하게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사진을 이쁘게 자주 찍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맛은 물론 비주얼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건강 그 자체라는 이것. 그 음식의 정체를 찾아 가게를 둘러보니 보기만 해도 절로 건강해질 것 같은 초록색 음식을 발견했다. 시금치 순한 리조또예요. 한겨울에 맛보는 초록빛 맛 시금치 리소토. 시금치에 부드러운 크림이 더해져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자꾸만 찾게 되는 환상적인 맛이라는데. 비타민에 미네랄 철분까지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시금치에 모두 들어있으니 피로 회복에 단연 으뜸인 것이 바로 요 시금치 리소토 되시겠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비결, 그 맛의 비결은 바로 요 싱싱한 시금치에 있다는데. 저희는 시중에 판매되는 시금치 페스토를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싱싱한 시금치를 이용해서 그런 리조또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시금치가 영양이 많을 때여서 가장 맛있어요. 시금치 리소토의 맛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요 시금치 페스토란 말씀. 먼저 싱싱한 시금치를 올리브오일과 함께 갈아 페스토를 만들고 각종 재료와 함께 시금치 페스토를 볶아주면 체력 왕! 오빠이가 사랑한 모든 것이 들어갔다는 시금치 리소토 완성이다. 오, 뭐야, 완전 초록색이야. 맛있을 것 같아. 생전 보지 못한 비주얼에 카메라 자동 오픈. 초록색이 맛이 없을 거란 편견을 단번에 깨버린 시금치 리소토. 떨어진 체력 맛있게 충전 완료다. 추운 겨울을 이기는 나물 보양식.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음식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오, 온통 나물 천지네. 야, 건강한 밥상이네. 남은 겨울을 든든하게 나게 해줄 특급 보양식 나물 밥상. 나물이 들어간 밥은 물론이요 여덟 가지 이상의 나물들이 밑반찬으로 쫙. 덕분에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한 나물 밥상이다. 제가 뭐 워낙 나물을 고기보다 더 좋아해가지고 그냥 나물은 항상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이 나물을 골고루 먹으려면은 번거롭고 또 어떻게 보면 반찬 비용도 더 많이 드는데 여기 오면은 편하게 여러 가지 나물들을 또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계절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나물 밥상. 날 때마다 고이 저장해둔 나물을 장시간 볶고 무치며 손맛을 더하면 최고의 나물 반찬이 탄생한다는데. 4시에 나와갖고 남편이 애들 아빠가 이제 육수 따려갖고 된장을 언제 넣으면 저는 6시에 나와서 된장 풀고 나물 볶고 그렇게 하고요. 재료는 봉화에서 언니가 다 해주고 있어요. 좋은 나물에 주인장의 정성까지 더해지니 이 어찌 맛이 없을 수 있을까? 그렇게 손맛 제대로 살린 나물 밥상은 곧장 손님에게로 직행! 특히 인기가 좋은 건 무나물을 비롯해 갖가지 나물 들어간 이 나물밥이라고? 들어간 나물만큼 영양도 배가 될 것 같은 나물밥? 어때요? 구수하고 맛있겠다, 그쵸? 무가 들어가서 씹히는 맛도 있고 단맛이 있어서 좋네요. 나물이 식감도 있고 예, 밥을 먹으니 참 좋네요. 오늘 건강해지겠다, 이 밥 먹고. 거기다 이 밥상의 하이라이트?
뜨끈한 시래기국까지 더해지니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특급 건강밥상 되시겠다. 버섯도 강하고 곤드레도 강한데 이거는 되게 조화가 잘 돼서 부드럽게 넘어가고 젊은 층들이 먹기엔 되게 좋아요. 저희 집 애기가 여기 나물밥집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오는데요. 애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겨울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 겨울을 다양한 나물로 건강하게 보내세요. 사만 사미로 고통받는 그대들이여, 이제 나물을 먹어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한 다양한 나물 음식들. 남은 겨울은 요 입맛 살리는 나물들로 건강하고 힘차게 보내면 어떨까? 네, 잘 봤습니다. 사실 그 곤드레 감자탕 또 시금치 리조또 같은 경우는 감자탕이고 리조또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 자체도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덟 가지 말린 나물을 딱 받아볼 수 있는 나물 밥상이야말로 진짜 말린 나물을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나물 하면은 사실 아이들은 잘 즐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맛있게 잘 먹네요. 네, 이 동국 세시기에도 살펴보면 정월대로 보름에 우리가 아홉 가지 말린 나물을 먹는 이유가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린 나물이라는 게 추위도 좀 견딜 수 있게 해주죠. 삼한삼이 미세먼지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여름 더위에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말린 나물 먹으면 참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내드렸던 이제 퀴즈의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청주 고은이 곡택의 행랑채 지붕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초가지붕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네요. 네, 휴대전화 대입번호 5390님, 1857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5390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나무는 한라봉 나무입니다. 사진과 함께 너무 예뻐요. 야, 나무만 저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진이 예쁘죠? 네, 저는 한라봉, 감귤, 레드향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가족 여행 때 찍은 사진이래요. 제주도 다녀오셨군요. 참 또 겨울 때인데도 저렇게 한라봉. 제주도는 부럽습니다. 저런 곳이에요. 네. 나무 중에 그 이왕이면 저렇게 먹을 거 달리는 나무가 저도 좋습니다. 한라봉 나무 같은 거. 예. 네. 자, 1857님도 사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꽃은 장미예요. 집 마당에 있는 아름다운 꽃과 찰칵 찍어봤어요. 청주 고은리 고택도 놀러 가볼게요. 라고 이렇게 예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올해도 뭐 변함없이 일자리 구하기 정말 사회적 화두죠. 우리 청년들 뭐 서류 전형 통과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통과돼서 면접 보는 건 더 큰 일입니다. 맞아요. 사실 준비할 것도 많고 무엇보다 옷 뭐 입고 가야 되지 막 이런 것도 제일 고민되죠.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요 청년 구직자를 위해서 올 3월부터 면접 때 입을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신청일기 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주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네, 1회에 3박 4일 동안 빌려주게 되고요. 최대 그렇게 3차례를 빌려준다고 합니다. 네. 자, 뭐 원하시는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면접 정장 대여 예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장에서 받아다가 이제 나중에 반납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청주시에서 예. 2월 중으로 이제 사전 준비하고 3월부터 시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일 예고해 드리죠. 반려견을 위한 또 반려견에 의한 특별한 장소들 찾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수요일에는 브런치 카페 내일 열립니다. 또 내일은 맛있는 든든한 또 메뉴가 되겠습니다.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를 제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맛있겠네요. 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만들어서 같이 또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8시 30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에서 상품을 드립니다.